4세트 승률이 지금 3승, 승패가 3승 6패예요. 예. 좋지 않죠. 그렇습니다. 크라운의 태는 또 다 그 반대, 6승 그렇죠. 3패입니다. 예. 특히 백민주 선수와 김재근 선수의 네, 이 혼합 복식이 워낙 좋습니다, 지금. 앞서도 남자 복식에서 김재근 선수 괜찮았고, 백민주 선수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른쪽 끝에 걸리는 각인데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빠지네요. 첫 점수에 실패하는 크로네테. 사파타 선수 지금 두 차례를 다 맞췄단 말이에요. 이 예,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뭐 그날 운 때문에 그러느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 조금 더 정밀한 두께 공략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이 있는 거죠. 예, 강민구 선수가 출격하는 블루온 리조트. 왼쪽으로 가는데요. 붙어 있기 때문에 조절하기 쉽지 않죠. 아, 이건 어허. 스피드로. 스카치 더블 방식의 혼합 복식. 득점과 함께 스롱 피아비가 나섭니다. 굉장히 힘있게. 빠른 속도 그리고 하단 당점을 줬기 때문에 공이 원, 투, 쓰리 움직이면서 이 휘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딱 필요한 기술이죠. 자, 2라운드 단식과 복식에서 1승 1패 스롱 피아비. 와, 정확합니다. 이건 네. 이 정도 속도 가지고 지금 점수를 만들어냈다. 그럼 예. 나머지 그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완벽하게 같이 맞아 떨어졌단 얘기거든요. 와. 네, 지금 뒤돌리기는 좀 위력적인 네, 그런 예.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세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파란 공은 지금 뭐 이렇다 할 길이 없죠. 예. 강민구. 일단 두꺼운 두께는 네, 기본입니다. 오, 나 지나가요. 조금 공이 이제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점을 미세하게 좀 내릴 필요가 있는데 그게 머리로 안 돼요. 그냥 무의식적인 감각으로 처리되는 그렇군요. 부분들이죠. 예. 자, 김재근 선수와 의논을 마치고 백민주 선수가 스트로크에 들어갑니다. 단장, 단장. 아, 이걸 돌렸어요. 자, 돌려서 이게 대회전. 끝까지 길게 뻗기가 쉽지 않은데. 아, 네. 역시나 짧아집니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단장, 단장으로 돌려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백민주 선수의 공은 더 이상 길어질 수가 없어요. 회전을 빼지 않는 이상. 예. 회전을 빼면 얼마큼 길어질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 쓰는 것도 네, 편치 않죠. 예. 아, 여기서 키스. 두께를 너무 두껍게 썼죠. 조금 더 얇은 두께에서 전체 설계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예. 그냥 교차점을 그대로 네, 통과를 못하는 거죠. 예. 김재근.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앞돌리기가 하나요? 자, 역시나 앞으로 돌려서. 네, 조금 짧은데 키스가 살짝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아. 워낙 어려운 배치였죠, 예. 지금은. 김재근 선수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회전을 많이 주고 여기서
투 쿠션에서 좀 여기서 길어지길 바랬는데 조금밖에 길어지진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2 목적국까지 가는 길은 차이가 꽤 컸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강민규 선수 정교한 코스 선택했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옆 돌리기. 네, 두께와 득점. 회전 양의 조합이 꼭 맞게 떨어졌죠. 네. 3대 0. 네, 그대로 뭐 파란 공 왼쪽으로 가야죠. 이런 공이 다 대표적으로 당점 조절이 까다로운 그런 배치예요. 예. 두께와 힘 조절은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12시 근처인데. 자, 뒤돌리기. 이번에 성공. 제대로 갔죠? 예. 사실 뭐 까다로운 공들이 빠지게 되면 그러려니 할 텐데 꼭 점수를 얻고 가는 것들이 빠지게 되면 분위기가 참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블루니조트 차곡차곡 가져가야 될 점수들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강민구 선수가 너무 조심스러운 스트로크를 했습니다. 아하. 여기서 흐름을 끊어놓으면 안 되는데요. 늘 이럴 때 하단 당점은 너무 많이 끌릴 거를 의식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의식은 그대로 이제 우리 감각 계통으로는 정보로 전달돼 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반대의 어떤 수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 끌릴지 모르니까 내 몸은 알아서 그렇죠. 덜 끌리게. 우리 감각은 그거를 걱정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예. 그걸 그대로 그냥 입력된 정보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심스럽게 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일단 위기가 왔습니다. 자, 백민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김재근 선수가 이어갑니다. 파란 공 왼쪽이 보이죠? 아, 맞으면 다음 공이 아주 좋죠. 아, 김재근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 연속 득점 크라운 혜택. 네, 포지션 플레이 뭐 더 이상 잘해줄 수 없죠. 예. 이거는 백민주 선수의 스트로크를 뭐 믿고 시원하게 한번 가봐야죠. 예. 회전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직접 맞지 않으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나와요. 자, 가는데요. 네. 직접 때렸습니다. 3득점째. 역시 백민주 선수 뭐 이렇게 빠르게 스트로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 네, 끝까지 회전력을 살려주죠. 아, 기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배치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LPBA 프로들 중엔 몇 명 안 되거든요.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겁니까? 예. 앞 돌리기 3쿠션 코스인데요. 정교함에 뭐 극치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 쉽지가 않죠. 빠지네요. 네. 오, 그래도 3점 잘 따라붙었죠. 예. 강민구 선수가 조금 아쉬운 장면 이후에 나온 그 반격이 되는 3점이어서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 스롱피아비 선수가 힘을 한번 쓸 준비를 하죠. 원뱅크 넣어치기를 밀어붙입니다. 들어갔어요. 아, 이게 밀어붙였어요. 자, 갑니다. 파란 공이 짧아지는데요. 파란 공은 뭐죠? 들어갔어요. 오, 네.
아, 스롱캐비 선수. 야. 네, 묵직하게 밀어내네요. 뱅크샷 2득점. 파란공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순간적으로. 어, 벌써 상황 종료됐네요. 야, 원뱅크를 득점이 나왔군요. 원뱅크가 너무 아주 간단한 공이 하나 왔었거든요. 예. 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보면. 어, 그 공을 해결한 이후에 다시 또 원뱅크. 예. 이거는 뭐 점수를 2점은 그냥 얻은 느낌입니다. 어, 단번에 4득점. 여기서 끝을 내줘야죠.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회전이. 예. 들어갑니다. 강민구 수롱펴비 선수가 4세트 혼합복식에 출전해서 또 한 세트를 따냅니다. 네, 역시 4세트 수롱펴비 선수하고 사파타 선수만 살아나면 물론 리조트는 큰 걱정이 없는 팀이에요. 예. 네, 오늘도 그런 느낌을 주는 경기를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나 확실한 카드들의 승리가 이어지면서 세트 스코어 2대2. 이제 양 팀은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